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지식방송 유튜브 진열마크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스템 센터 2012라는 주제로 MS 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백승주 부장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 요 시스템 센터 2012 서비스 팩 네. 1인데 요게 언제 나온 겁니까, 요게요? 갓 나왔습니다. 1월 15일에 예, 퍼블릭하게 릴리스가 됐고요. 네. 기업 고객은 그보다 조금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었지만 일단은 예, 퍼블릭하게는 1월 15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통 서비스 팩 원하면은 뭐좀 약간 베타 버전 비슷하게 그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일단 네, 지금까지 어떤가요? 서비스 팩 이러면 네. 저희가 제품을 출시하고 특정 시점까지의 뭐 보안 업데이트나 각종 이제 자잘구레 업데이트를 모아서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서비스팩이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시스템센터 2012 서비스팩은 좀 틀린 것이 단순하게 뭐 업데이트만을 모은 것이 아니라 그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피드백을 듣고 네.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좀더 완벽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솔루션의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백 부장님도 아까도 우리 잠깐 뭐 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벌써 이쪽에 이벤젤리스트로 네네. 되게 다양한 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를 쭉 이제 필드도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백 부장님 보시는 요즘에 어떤 트렌드의 변화랄까? 네네. 본인만의 봤을 때,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말씀해 뭐, 주시죠. 요새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딱 반쪽을 내면 될것 같아요. 일반 사용자 사이드에서는 디바이스에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디바이스 연계 사용하는 이제 서비스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클라우드라 얘기 되고 있고, 그걸 만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붙이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인프라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게 전체적인 연결 고리가 쭉 있는 것 같아요. 디바이스가 발전하면서 서비스도 같이 발전해야 되고, 디바이스에서 소셜이 많아지면서 소셜을 서비스에서는 서비스가 또 많아져야 되고, 이러면서 데이터가 증가되게 되고, 옛날에는 사용자들이 회사에 쓰는 기계와 개인이 쓰는 기계를 따로따로 두고 다녔었지만, 이제는 회사에 쓰는 기계와 개인이 쓰는 기계가 되게 모호하게 연결이 됨으로써 그렇죠. 개인의 시나리오와 회사의 시나리오를 모두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트렌드가 많이 펼쳐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저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편리해지는 것 같고 네. 또 편리해지면서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그런 걸 맞추려면 뭔가 자동화라든지 네, 이런 것이 프로세스죠. 예. 확실하게 돼야 되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이제 여러 세미나를 되게 다양한 멘트들이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꼭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앞서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던 뭐그 자동화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뭐 인프라 관리라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기술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요즘 이제 이런 것 다양한 이제 제품군들이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월드와이드하게. 그렇죠. 월드 예. 서비스들이 많은데 그 많은 서비스들의 사용자도 엄청 많을 것 네, 같고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엄청나 많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어떤 솔루션이나 인프라로 쓰여지고 있는 예, 당연한 것들이지. 거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적으로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나오기 전에 저희 자사부터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보고 실제로 그걸 기술 개발팀이랑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뭐 오피스 365라든가 빙이라든가 잘 아시는 라이브라든가 옛날에 이름이 hotmail.com이었던 아웃룩.com이라든가 뭐 라이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메신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주고받는 메시지가 99억 개 정도가 됩니다. 와, 게임할 때? 예, 아, 게임이 아니라 메신저로 아, 이제 메시지 메신저로? 주고받을 때, 그다음에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5테라바이트가 아니라 5페타바이트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저희가 뭐 외부에는 공개 안한 저희 기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윈도우 서버로 이것을 구축을 하고 윈도우 서버 위에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들어 올려놓고 이것에 대한 관리를 시스템 센터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라고 있는 기술 벤더들은 자사의 솔루션을 자사만을 위한 기술로서 갖고 있지 이걸 주기적으로 그렇죠. 패키지를 해가지고 저희의 고객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각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는 잘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예. 페이스북이나 자기네 걸로만 네. 쓰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객분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똑같은 거 우리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랬을 때 그걸 만들 수 있는 총체적인 솔루션 형태로 적용해서 기반되는 플랫폼은 윈도우 서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는 시스템 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미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베타 테스트를 다 마쳤고,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시스템 센터 2012 서비스 팩 1에도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네. 이런 커다란 서비스들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네. 네. 이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그 네네. 인프라도 되게 아주 큰 의미가 예, 그쵸. 예, 전 세계에 있겠네요. 대략 뭐약한 30만 대 정도의 물리적인 서버가 있고, 와. 그 물리적인 서버 안에서 가상화를 시키면 당연히 서버 숫자는 더 늘어날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서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 기술에 대한 첫 번째 작품이 관리에선 시스템 센터, 플랫폼에서는 윈도우 서버의 네. 하이퍼V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윈도우 서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윈도우 서버가 보통 이제 먼저 나오고 그다음 시스템 센터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순서가. 네네. 네. 윈도우 서버 가장 최신 게 언제 나온 겁니까? 윈도우 서버 2012 버전이 작년 네네. 9월에 이제 런치를 했고요.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는데 그러고 이제 그 탑재되는 것이 단순하게 저희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시장에서 3년여 동안 많은 고객분들이 얘기하셨던 기술들. 네. 근데 이제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이 갑자기 확 바뀌면은 도입하는데 되게 무리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원칙이 좀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하시는 플랫폼도 폰, 태블릿,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뭐 관계없이 좀 더 유연하게 돌아가야 되고요.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개개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네. 계정도 A따로, B따로, C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서버에서 기본적인 계정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제공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 엔진인 가상화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요새 빅데이터,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이런 것을 좀 더 잘 저장하고 단순히 잘 저장하는 것 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데도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OS라고 이름을 명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걸 우리가 이거 하나만 주제로 해도 오늘 몇 시간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오늘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가상화 이런 거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시스템 센터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전에 네. 아무래도 하이퍼V 네. 또 이제 뭔가 윈도우 서버 2010이 나오면서 네네. 하이퍼V도 되게 많이 발전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장표 비교 되게 좋아해요. 예. 그렇게 한번 좀 표현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이 하이퍼V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거의 초기 버전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진행을 한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기술의 발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이었던 윈도우 서버 2008 R2에서는 저희가 네. 이제 가상화를 투자한 지 두 번째 버전이었었고요. 윈도우 서버 2012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버전인데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 뭐 첫 번째로는 요새 서버를 사시면 기본적인 CPU가 코어가 10개거든요. 네네. 거기에 하이퍼스레드를 키면 20개가 되고요. 그거를 32개를 꽂으면 CPU가 640개가 코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640개 코어를 기본 윈도우 서버가 지원하고 하이퍼V가 그 중에 320개까지 원활하게 지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메모리도 4년 전에는 1테라면 충분했지만 이제 4테라까지 중요하고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 최대 지원하는 가상 머신의 CPU 코어가 네. 기존에 4개밖에 됐지만 무려 16배나 증가해서 64개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데이터가 점점 저장이 많이 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2테라만 충분했던 것이 요새 2테라를 다 채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쟁사와는 틀리게 저희는 최대 64테라바이트까지 해서 32배나 데이터 네. 용량을 늘렸고요. 마지막으로 뭐 피디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상화면 고가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가용성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어야 합니다. 네. 옛날에는 뭐 꼴랑 한 1000개 가까이만 묶을 수만 있었다 한다면 이제는 8000개까지 묶을 수 있어서 좀 더 넓은 인프라를 하나의 구조로 만들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식의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이 모든 것이 윈도우 서버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네. 뭐 그냥 딱딱하게 물어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되게 하이퍼V도 발달했는데 네. 이거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가상화하면은 네네. VMware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VMware하고 지금 요 어떤 뭐 비교를 한다면 네. 얼마나 지금 뭐 그냥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윈도우 서버 2008 R2까지는요. 거의 네. 대부분 요구 사항들을 고객이 얘기하실 때 그쪽에서 되는 것도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으셨었어요. 근데 2012년에 좀 달라진 점은 그전 당연히 그런 요구 사항들은 다 반영을 했고요. 네. 추가로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를 저희만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표준 업계와 연계해가지고 좀 더 가상을 자수적 만들어드리는 기능도 네, 네. 있고요. 그래서 몇몇 개 기술들은 저희가 2010에서 먼저 내놓고 VMware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맞춰진 기술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상화 기본 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윈도우 서버에 있는 하이퍼V나 VMware에 있는 EXS 엔진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네. 보고 있고 어떤 기능은 오히려 가격 대비 성능이라든가 네. 뭐 가격 자체가 저희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서 도입에 대한 장벽을 많이 낮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first follower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first mover 예.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 서버 한번 그동안 한번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있는지 네네. 그거 한번 잠깐 짚어주시죠. 네. 네. 이제 시스템 센터가 이제 윈도우 서버와의 발전에서 연관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옛날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시스템 센터 이러면은
90년도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예, 90년도에는 서버 클라이언트. 예, 서버 클라이언트인데 서버는 그냥 우리가 안 보이는 뭐 등급에 있던 거였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이 윈도우 클라이언트에 대한 역할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니지먼트 첫 번째로는 94년도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품이 나왔고요. 이 제품이 현재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2000년대 서버 펌이 다운사이징에서 많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가 나왔고 데이터 센터 범위까지로 이제 서버를 확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2007년도, 2006년도에 가상화에 대해서 서서히 분위기가 불면서 가상화도 또 하나의 관리 포인트로 봤기 때문에 물리적인 범위에 합쳐서 가상화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깨달은 것이 우리 걸로 다 통일하는 거 이제 불가능하구나. 당연히 선택권도 넓혀줘야 되고 이기종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 자바에 대한 관리까지도 저희 쪽으로 안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으로 요새 얘기하는 클라우드가 뭐 사설 클라우드든 공용 클라우드든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가 뭐가 들어가 있든 간에 전체적인 포인트에 관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레벨까지 확장해서 굉장히 역사가 깊은 관리 솔루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시스템 센터 2012. 네. 네. 뭐, 한 1월 15일이니까 지금 한 뭐, 2주 전? 네. 네.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이네요. 그죠? 네. 자, 먼저 이제 그 클라우드 프로세스 전체적인 통합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오버뷰 한번 짚어주시죠. 보통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요. 쉽게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랑 많이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이제 기술 얘기할 때 일상생활의 예제를 되게 많이 들어드리는데요. 그 PD님께서도 인터넷의 포탈에서 뭔가를 가입하고 아니면 카페를 가입한다거나 글을 올릴 때 클릭해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 IT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전화로 뭐 메모리 추가해 주세요. 그다음에 뭐 컴퓨터 만들어 주세요. 회사 내에서 특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네. 그거 말고 결제는 이제 조금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전지결제가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는데 클라우드도 상당히 그런 목적이 많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이퀄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시작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저희는 셀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셀프 서비스라는 단어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팩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와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메모리 갑자기 100기가를 요구를 해요. 그럼 당연히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아 이게 정상적인 건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권한이 없으면 저희 매니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면 뭔가 또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 그리고 버튼 눌렀을 때 자동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수동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또 다른 말로는 서비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중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톱니바퀴를 돌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달된 것이 실제 구성이 되고 이쯤에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항상 모든 기계가 잘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고객의 서비스를 우리가 먼저 모니터링 해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런 예방조치까지.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라이프사이클은 사용자가 신청하고 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신청하고 주고 다시 업데이트 시켜주고 요청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새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들을 보고 있으면 단편적인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개개별로 잘 많아요. 근데 이 전체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리라든가 클라우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걸 통합적으로 뿌릴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된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쭉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이런 이제 자동화와 또 이제 이런 모니터링도 요즘 보면 이제 어떤 선제적인 예방이라든지 뭐 어떤 진화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이제 또 궁금한 게 이 어떤 관리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상이 이제 보면 하드웨어도 있고 네네. 하드웨어도 뭐 스토리지도 있고 서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예예. 또 이제 OS도 보면 이기종 되게 많아요. 리눅스도 있고 윈도우도 있고 네, 그렇죠. 예예. 그다음에 뭐 애플션도 있을 예,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다 통틀어서 다 통합 관리가 가능한 건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인데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가 이제 개개별로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 랩탑을 분해를 해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CPU랑 메모리 같은 기본 컴퓨팅 장치가 있을 거고요. 이걸 어떻게 클라우드에 매핑을 해본 게 이제 서버가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얘를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하드디스크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 일반 인프라에서는 그거를 스토리지라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랜선을 꽂으면 네트워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스위치에 꽂혀 있는데 그걸 우리 일반적으로 묶어서 네트워크라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만 갖고 이 하드웨어가 잘 켜진다고 우리가 컴퓨터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안에다가 리눅스든 윈도우든 OS를 깔아야 되고요. 그리고 OS만 좋다고 쓸 수 있는 게 없으면 당연히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도 깔아야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따로, 하드웨어도 네트워크 따로, 서버 따로, 그다음에 스토리지 따로, 그다음에 OS도 윈도우 따로, 리눅스 따로, 유닉스 따로,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NET 따로, 자바 따로 이런
식의 관리 솔루션들이 개개별로 다 필요하고 직접 회사를 방문해 보면은 개개별 관리 솔루션들을 다 갖고 계세요. 네네. 근데 문제는 솔루션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한다고 이것도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스템 센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많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일괄적인 관리, 아까 보셨던 이 프로세스 모델에 맞게 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관리가 되게 필요해졌다는 점이고요. 이것은 누구보다도 저희가 오래 했고 가상화가 나오기 전부터 했던 네. 기술이기 때문에 이 관리 솔루션에 대한 노하우는 어떤 벤더보다 높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단내뿐만 아니라 자바까지 네. 또 뭐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까지 네네. 다 커버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자세한 건 이따가 좀 알아보려고.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이 장표에 요 세 가지가 네. 아주 오늘 이제 게스트님께서 네. 강조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신포인트 세 가지.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고객의 피드백,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관리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걸 봤을 때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잘 만들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보다도 먼저 장애를 예측하고 오늘 요새 장애 예측해서 장애를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거를 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SLA, 네. SLA가 결국에는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장애가 많이 난다는 건 돈을 못 번다는 것이고 네, 네. 고객한테 당연히 신망을 잃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생겼을 때를 미리 파악을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조언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 역할까지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에 있는 선택권이라는 것은 요새 이제 클라우드가 집안에 만드는 사설 클라우드, 외부에 있는 걸 빌려 쓰는 공용 클라우드인데 네. 개개별로 쓰는 시나리오가 좀 틀립니다. 근데 이것이 집안에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회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회사 밖에 있다가 우리 집 안에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시장에서 빅마우스들은 클라우드의 다음 모델이 뭐냐라고 네. 했을 때 두 가지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델을 전부 다 제시하는 벤더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보면 유일하고요. 네. 이제 만드는 거, 외부에서 운영하는 거, 같이 쓰는 거,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관리까지도 모두 다 이뤄낼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포인트는 인프라스트럭처,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네. 클라우드에 대한 선택권 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키워드가 뭐 예측 가능한 또 선택권 뭐 네. 그죠? 인프라스트럭처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네, 하고요. 그렇죠, 예. 자, 먼저 그 전에 그 이제 윈도우 서비스 2012 같은 경우에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기종들이 있는데 네네. 진짜 이런 것들을 다 한 방에 네. 다 통으로 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네. 윈도우 서버가 작년 9월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윈도우 서버가 하나 새로 나오는 거는 정말 많은 기술이 안에 탑재가 돼 있는데 그걸 원활하게 관리하시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관리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시스템 센터가 불과 윈도우 서버가 나온 지 90여일 만에 윈도우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다 개선이 된 상황이고요. 네. 거기뿐만 아니라 최신 버전의 리눅스, 유닉스, 그다음에 가상화에서는 저희 것뿐만 아니라 VM이나 시트릭스 솔루션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 되게 넓은 논리적인 인프라 전체에 대한 관리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한국어 버전은 어떻게 되나요? 아, 예. 저희가 윈도우 시스템 센터 2012가 서비스 팩 1 전 버전이 작년 3월에 나왔습니다. 네. 그때는 한글 버전이 없었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나 뭐 저희 회사의 PM분들이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스템 센터의 한국어 버전에 대한 요청을 본사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고 이 서비스팩 원에서 한글화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네. 지킬 수 있게 돼서 한국어 버전도 서비스팩 원에서는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작년에 이제 싸이 강남 스타일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오바마까지 다 알고 미국에서 다 전세를 하는데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나요? 이런 지원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쓰고 있고 윈도우 서버라든가 이런 IT 인프라 자체에 대한 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남다르다는 거는 저희 본사도 잘 알고 있고 네네. 때문에 그만큼 한국어 버전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라는 자체에 대한 장벽도 되게 높지 않습니까? 네. 했을 때 접근성을 네.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 버전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를 뭐 잘 설명을 해서 예, 나온 결과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셀프 서비스가 네네. 이게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용어가 아니라 네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이제 거의 이제 표준처럼 되는 거죠. 가장 앞단에 있는 거죠. 네. 예. 되게 중요한 거고 네. 중요한 개념이고 요 개념 좀 더 좀 약간 구체적으로 네네. 한번 좀 어떻게 구현하는 건지에 대해서 예, 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보통 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이러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가상화를 이제 뭔가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러면 가상화를 구축하게 되면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을 만드는 걸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테스터예요. 개발자입니다. 테스트라고 할 때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럼 셀프 서비스가 없다 그러면 IT팀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합니다. 해가지고 메모리 2기가에 하드디스크 얼마짜리 테스트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주세요. 네네. 그럼 얘기하면 이 사람 메일을 받겠죠. 그러면 그 메일을 받아가지고
봤더니 메모리가 2기가면 나는 팀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럼 팀장님 또 뛰어갑니다. 아니면 메일을 보내거나.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지금까지는 전부 다 사람 대 사람으로 네. 했었고, 그러고 네. 나서 1년 뒤에, 너 1년 동안 뭐 했어? 네. 라고 물으면은 내가 뭐 했는지를 또 메일을 다 뒤지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은 저는 요새 굳건히 믿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해답들은 다 시장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우리가 뭔가 요청할 때 쉽게는 이런 거죠. 택배를 보내시고 택배를 배송 추적을 하고 싶어요. 할 때마다 전화하시나요? 우리는 웹에 들어가서 클릭해보면 그렇죠. 어디까지 배송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기본 중에 포탈을 만드는 것이 셀프 서비스 포탈이라고 그러고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시스템 센터로 기본적으로 구축된 포탈 사이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그림에 보면은 일반 밑에 사설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네네.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의 세부 메뉴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 그 중에 한 가지를 본인이 클릭하고 밑에 보이는 마치 서류를 채우는 것처럼 내용을 채우고 제출만 하면 자신이 요청을 한 것이 웹포탈에 남게 되고 네. 언제 처리되고 이러는 것지도 이 포탈만 오시면 사용자가 현재 이게 아 시스템에서 만들고 있구나 아니면 팀장님도 승인을 요청받고 있겠네 이런 네. 식의 추적도 가능한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DHL 보낼 때 그거 하던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클라우드가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쉽게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음식을 시켜 먹고 싶은데 음식점의 메뉴를 몰라요. 그러면 네. 신청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내 아니면 우리가 대고객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뭘 제공할 거고 뭘 관리할 것이냐는 범위가 없이 시작하는 것은 힘들고 이 범위를 지정해서 대고객 접점을 만드는 포탈이 지금 보시는 셀프 서비스 포탈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클라우드를 하겠다는 모든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본 팩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셀프 서비스 포탈 같은 것들을 구태여 뭐 SI처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더 개조를 하고 싶다면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 싶으면 얘를 기반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저희 회사의 쉐어포인트로 가는 그 포탈 솔루션 중에 한계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기존에 네. 만약 그런 기술을 쓰고 계신다면 단순하게 웹페이지 추가하듯이 애드온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원하는 메시지를 한글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도 있고요. 네, 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결제라든가 아니면 기술의 자동화에 대한 프로세스까지도 시스템 센터 서비스 백원에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네. 기본 솔루션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히스토리 관리를 할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1년 뒤 아니면 몇 개월 뒤에 우리 IT팀이 회사의 비즈니스에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 아니면 한 일이 뭐냐 네. 했을 때 그거를 역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ITIL이나 ITSM 쪽의 매니지먼트에서는 CMDB라는 단어로 해서 회사에 있는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이 역시도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시스템 센터 서비스 팩 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로그에 남게 되고 네. 이를 통해서 손쉽게 차후에 엑셀이나 아니면 DB 분석을 통해서 뭐 우리 회사는 요청에 들어오면 몇 분 만에 처리를 했고 그게 몇 건이었고 누가 일을 제일 잘했고 그다음에 어떤 걸 변경되는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요즘 보면은 꼭 뭐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내에서 모든 업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다 분석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개량화되고. 당연하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업무의 정량성을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아까 맨 처음 좀 말씀하신 이제 클라우드 관리 핵심 포인트 세 가지 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돼가지고 네. 자, 인프라 정보 어떻게 좀 관리하는지. 네. 네. 일단 제일 왼쪽에서 보시는 게 저희의 시스템 센터에서 가상화 레이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맨 당연히 윈도우 서버 2012가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객은 밖에서 봤을 때 인프라는 하나예요. 그렇죠. 이게 A사가 됐든 B가 됐든 C사가 됐든. 네, IT 엔지니어 또 하나 싫어하는 중 한 가지가 A사 걸 쓰고 있는데 영업적으로 B사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A 걸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 클라우드에서 재밌는 거는 논리적으로 인프라는 결국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윈도우 서버를 좀 더 손쉽게 바꾸실 수 있도록 네. 관리 포인트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안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단순한 하드웨어 레이어, 어떻게 보면 가상화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OS를 깔면 OS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가운데에 있는 오퍼레이션 매니저라는 컴포넌트에서 하는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화면 위에 있는 것이 결국 프로세스인데 네. 특정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뭐 시스템을 새로 만들다거나 메모리를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인프라 레이어를 가장 밑단의 하드웨어부터 해서 OS, OS에 대한 자동화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하이퍼 V 하면 MS 거니까 네. 그 위에서는 윈도우만 돌지 네네. 네?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돌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가다 있어요. 그죠? 있으시죠? 저희 시스템 센터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것만 되지 않냐는 생각들이 되게 많으시고, 몇년 전에는 저희가 진짜 그랬었어요. 그렇죠. 한 2007년 전만 해도 저희 걸로 시작하시면 저희 걸로 끝나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이미 버린 지가 되게 오래됐고, 저희도 표준을 쓰려고 하고 있고, 그걸 내부적으로는 상호 운용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 탭에는 아주 자세히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윈도우 서버 내에서도 리눅스가 되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모 호스팅 회사에서 이기종이 하이퍼V에서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결과도 보여주고 아, 있습니다. 이게 외국 자료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료. 우리나라에서 직접 뽑은 자료입니다. 여기 이게 빨간색이 네, 이게 걸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퍼V상에서 들어가는 네, 거네. 그렇죠. 이건 다른 타. 그렇죠. 리눅스 위에 돌아가는 리눅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상화하면 또 이제 나오는 게 네트워크를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윈도우 서버 2012 하이퍼V에 굉장히 큰그 개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할 때 기존 구조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당 솔루션을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같이 좀큰 규모의 인프라는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클라우드를 새로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네트워크를 다 바꿔야 된다, 새로 사야 된다, 이러면 그게 되게 난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크 가성화 모듈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얘는 뭐냐면 여러 개의 부서가 같이 있더라도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지만은 동작 방식은 다 틀리게 된다는 거죠. 쉽게는 이 컴퓨터랑 이 컴퓨터가 있는데 부서가 틀려요. 당연히 서로 간섭받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옛날에는 무조건 하드웨어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윈도우 서버와 시스템 센터 내에서 네트워크 가상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논리적으로 그냥 딱 논리적으로 완전히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이 예제를 시스템 센터에서 좀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엔젤이라는 네트워크 있고 꼬알라라는 네트워크 가운데 화면에 두 개가 있는데요. 10점대 IP와 175, 172대 IP를 양쪽 다 똑같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러면은 뒤에 들어온 부서는 무조건 IP를 바꿔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상화랑 좋다 그래서 클라우드랑 좋다 그래서 시스템을 통합하고 싶은데 B라는 부서를 IP를 바꿔야 돼요. 알고 봤더니 거기는 솔루션 중에 한 가지가 고정 IP로 이미 박혀 있어요. 개발자도 없대요. 그럼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허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기반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네트워크 가상화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윈도우 서버 세팅을 하는 자체를 좀더 손쉽게 시스템 센터에서 마우스 클릭 몇 분만으로 오른쪽에 이런 복잡한 테이블을 다 만들어주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논리적인 걸로 다 가는 거네요. 네, 그죠? 그렇죠. 요새 이제 가상화라 클라우드를 하시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이퍼V에 대한 도입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서버가 한대두 대일 때는 똑같은 세팅을 한두 번 하는 거 그냥 어렵지 않아요. 들어가서 마우스 클릭 몇번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세 대, 네 대가 되면서, 그다음에 세 대, 네 대가 되지만 얘는 VM은 몇십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팅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안에서 직접 한다. 이제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몇십만 대 서버가 있는데 몇십만 대 똑같은 세팅을 다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하나로 보이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시스템 센터에서 네트워크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주면, 이게 서버가 100대가 되든 200대가 되든 불과 두세 대밖에 안 되더라도 하나로만 볼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옵션을 만약에 특정한 VM의 묶음을 네트워크 용량을 3기가로 제한한다. 맨날은 다 들어가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제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까지도 시스템 센터에서 한 번에 뭐 3메가로 제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요즘 보면 패브릭이라는 용어가 좀 슬슬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정확히 한번 좀 이것의 정의 좀 내려주세요. 패브릭이란 패브릭이라는 뭔지.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화면의 그림의 가장 뒷단을 보시면 돼요. 제일 위에 서버라는 가장 큰 그림이 하나 있고, 패브릭 바로 밑에.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면 네트워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제일 마지막 중에 저장소라는 것이 저장소. 있는데요. 아까 얘랑 비슷합니다. 우리 컴퓨터 할때 CPU, 메모리, 네트워크 카드, 디스크를 하나로 보듯이 클라우드에서도 기본 인프라를 칭하는 단어가 패브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패브릭을 얘기하는 컴퓨팅 장치에 서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네트워크 장치에 네트워크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스토리지 장치, 이게 로컬 있는 스토리지든 아니면 절대 박스로 있는 스토리지든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시스템 센터는 한눈에 다볼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만 만드는 것이라 중간에 있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저장소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10,000원짜리 고객과 5,000원짜리 고객과 1,000원짜리 고객이 레벨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쉽게 비행기 타면은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있듯이 고객의 등급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스토리지도 뭐 레이드 10, 레이드 5, 레이드 0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고,
고객이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요구했을 때는 자동으로 레이드 10에서 자동화돼서 시스템에 나가고, 레이드 5에서 나가고, 1에서 나가는 식으로 다 연결되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 대한 관리, 가상 머신에 대한 관리, 이에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이 연결된 스토리지에 대한 관리를 총칭해서 패브릭 관리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이 시스템 센터의 하드웨어 가장 밑단을 관리하는 기본 형태가 되는 것이죠. 어디 패브릭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것도 논리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는 인프라를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을 다 묶어서 패브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우리가 서버 100대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는 그렇죠. 패브릭 몇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 관리에 있어서 두 번째 포인트 예측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 일단 이제 뭐 응용 프로그램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이제 APM. APM에. 어떤 APM의 어떤 유사한 기능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APM에 어떤가? 대한 유사한 기능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IT 엔지니어분들이 보시면 도대체 이게 멍미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밑에 있는 게 코드입니다. 제가 옛날에 엔지니어 할때 되게 싫었던 거한 가지가 분명히 내 생각에는 코드 이슈 같은데 개발자한테 들고 가면은 야, 그거 네가 서버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그러면 증거를 갖고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 성능에 대한 이슈가 났을 때에 하드웨어 이슈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코드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 관리할 때 서버 쪽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그 제일 상위 스택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심플하게 이겁니다. A라는 앞에 있는 웹 피어가 있고요. 웹 프로그램 해놨고 뒤에 DB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성능이 안 나오면 많이 이제 빠져나오는 구멍이 뭐냐면 DB가 느려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코드를 돌려보면은 DB를 호출하는 구문에서 병목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1000ms 이상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빨리 제가 처리됐다는 것이죠. 이런 식에 대한 APN 기능이 반대는 너무 당연하고요, 저희 거니까. 여기에 자바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고객사 솔루션이 되더라도 우리가 먼저 고객사한테 이렇게 할수 있는 거. 당신네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좀더 최적의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도 정말 고쳐봤더니 성능이 좋아지면 이 벤더는 믿을 만하네. 이래서 더 나은 조언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비즈니스 더 많이 생성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요즘은 다 모든 것이 이제 서비스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걸 배포하고 할 때도 이제 기준을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셈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윈도우 서버 주세요, 뭐 리눅스 서버 주세요보다는 이 서버를 가지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게웹 웹 서버인지, 서비스입니다. 메일 뭐, 서버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루베어인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엔지니어일 때 만약 이게 서버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제가 메일 서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일은 당연히 하드웨어 세팅을 해야 되고요. OS를 깔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깝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갑자기 마음 변했어요. 내일 같은 이거 다 없고 웹 서버로 바꾸래요. 그러면 다시 다 깔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서비스에 집중한 클라우드라는 의미는 뭐냐면 저희는 OS 위에 돌아오는 어플리케이션도 서버 단에서 패키징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서버 어플리케이션 버츄얼라이제이션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거죠. 사용자가 셀프 서비스에 들어와요. 윈도우 서버, 리눅스 서버가 있어요. 윈도우 서버 고릅니다. 그럼 옛날과 다른 경쟁사나 옛날 솔루션들은 그럼 윈도우 서버 만들어지고 관리자는 들어와서 세팅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저희는 2차 질문을 뭐가 나오냐면 너 여기다 깔고 싶은 게 뭐니란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DB 아니면 웹 이렇게 해서 DB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OS가 나오고 DB가 얹어져 있는 상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DB를 더 이상 안 쓰고 싶어요. 그럼 옛날에 일을 다 부셔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DB만 가야 돼요. 뜯어버리고 웹을 다시 끌어넣으면은 웹 서버로 바뀐 형태고요. 이렇게 실제로 쓰시는 어플리케이션을 좀더 쉽게 디플로이먼트 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한대 기준이 아니라 N티어. 요새는 기본적으로 뭐 3티어, 4티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뒷단에 있는 그림은 4티어짜리를 이렇게 패키지를 하는 거고요. 그 앞에 보이는 그림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앞에 노란색으로 박스가 5개 연속으로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DB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요. 그럼 옛날에는 DB를 언인스톨하고 다시 깔거나 완전히 다 크래시를 시키셔야 되는데 이제는 저기서 해당되는 DB를 뜯어버리면 얘는 깡통 DB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DB가 필요한 거를 다시 끌어다가 놓으면 얘는 또다시 DB 서버로 바뀌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옛날에 깔 때보다는 시간이 몇 배로 엄청.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만큼 비즈니스를 좀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배포받고 이럴 때도 단순하게 뭐 불편한 뭐 관리 도구를 깔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웹 베이스에서 들어오면은 클릭 몇 번만으로 지금 보신 아까 앞서 관리자가 선언해 놓은 서비스 템플릿을 배포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분이 시스템 센터 앱 컨트롤러라는 모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즈니스만 클라우드 선택권. 선택권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유용하게 할수 있는 건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예,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이러면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세요. 사설 클라우드, 공용 클라우드. 쉽게는 세탁기, 세탁소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집에서 밍크코트를 빨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밍크코트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돈 주고 차라리 맡기는 게더 싸다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이제 세탁기, 세탁소에 쓰는 기계를 갖다 샀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사설 클라우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집이 망했습니다. 다시 팔아야 돼요. 그럼 다시 또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IT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심이 되게 많아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이벤트라고 해서 인프라를 만들었는데 이벤트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대외 고객한테 맡기고 싶어요. 쉽게는 이런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한일전 축구하면 되게 대박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보시는 건데 그 사이에 우리 회사가 광고를 내보내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www.뭐뭐뭐.com이어서 확인을 되게 많이 하는 이벤트 됐습니다. 그럼 IT팀한테 물어봅니다. 서버 몇대 필요해요? 그거 맞추면 저기 돗자리 깔아야죠, 그냥. 예. 근데 못 맞추기 때문에 항상 IT는 뭐든지 최대의 숫자를 준비를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안 들어왔어요. 그 책임 또 누가 져야 되냐? IT에서 왜 많이 샀냐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두 가지를 같이 쓰고자 하는 움직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A에서 B로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새 이 사설 클라우드 솔루션을 갖고 있는 벤더와 공용 클라우드 솔루션을 갖고 있는 벤더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융합시키려고 하는 것이 요새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고요. 더불어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더 쉽게 만들기 위한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클라우드로 이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제가 퀴즈 냈던 거, 윈도우 애저. 이게 해외에서 많이 쓰고 국내에서는 이거 어떤 국내에서는 뭐 웹젠이라고 하는 게임에서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CDN 쪽에 요새 뭐 K팝 열풍 돼가지고 전 세계로 뮤직비디오를 내보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옛날 같으면 서버를 다전 세계에다 깔아줘야 되는데 이미 깔려있는 저희 걸 쓰시면서 이용 요금만 내시면 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화면에서 왼쪽에 그 파란색 부분에 있는 것이 저희 서비스 목록인데요.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거나 버추얼 머신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해서 저희 공용 클라우드입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단순하게 애저가 따로 노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두 개, 우리 집 안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우리 밖에 있는 애저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인 네트워크에 대한 화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가능하죠. 만약에 PD님께서 이벤트를 할 건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밖에다 맡겨야 된대요. 아이고, 안 그럼 되죠. 싫어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 DB는 우리 집 안에다 놓고 그 사용자가 접속하는 웹 서버만 웹서버만. 밖에다 놓는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관리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센터에서는 이미 하나로 단일하게. 보고 있고 두 가지에 대한 왔다 갔다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건 뭔가? 서비스 프로바이더 파운데이션 API인가요? 이제 이런 경우 되게 많으세요. 우리 회사가 되게 큰데 대고객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너네 애저 같은 건 똑같이 우리 회사 만들어줘. 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만들어 온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 데이터 센터가 어떤 기술로 만들어지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도 되게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대인배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 관리라든가 프로세스를 만드는 기반이 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패키지화해서 내놓은 시스템 센터의 하나의 구성 요소가 서비스 프로바이더 파운데이션이라 부르고 있고요. 얘를 이용하시면 저희 기술과 연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만들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희 이외에 저희의 파트너라는 고객이 자사를 위한 솔루션을 만들 때 필요한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뭔가 이런 걸 습득하려면 뭐 교육을 받아야 되나? 어떻게 좀 뭐, 공부하나요? 기존의 시스템 타를 조금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애드원한 형태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기술 문서는 같이 제품을 설치해서 나오는 문서라든가 아니면 저희 테크넷.마이크로소프트.com이라고 기술 문서를 많이 갖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데이터랑 REST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저희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기종이나 또는 현재 만드신 솔루션과 연계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과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과금 쪽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클라우드 이러면 과금이 1단위 과금이나 월단위 과금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쓰시고 있는 시스템이 초단위 과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것이. 그리고 초단위 과금을 하려면 초단위
금액을 뽑아가지고 리포트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윈도우 서버 2012에 기본적으로 엔진이 탑재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엔진만 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CPU가 100원, 메모리는 500원, 디스크는 300원, 그다음에 우리 그렇죠. 회사의 자회사의 뭐 파트너는 20원, 30원, 10원 이런 식으로 다 가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시스템 센터에서 2012 서비스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가격을 넣으면 1단위 아니면 몇 시간 단위로 쉽게 엑셀에서 내가 얼마나 썼는지를 볼수 있고, 네. 이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프로도 분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정확한 단위의 과금을 고객이나 자사 내에서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 받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네. 정리해 주시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죠. 이 시스템 센터 2012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94년부터 시작된 시스템 센터의 발전 방향들을 모두 다 안고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컴포넌트가 총 7개가 들어있는데요. 컴포넌트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용 용도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가상화에 대한 만들고, 부시고,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그런 용도는 버추얼 머신 매니저 두 번째에 있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하드웨어에 있다 되는 것이나 거기 있는 OS도 관리해야 되고, 모니터링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APM 같은 기능들이 Operations Manager라고 하는 컴포넌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서비스 포털이라든가 CMDB라든가 프로세스 관리, 특히 사람에 대한 프로세스 관리는 서비스 매니저가 담당하고요. 기술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은 오케스트레이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치 배포라든가 자산 관리 이런 부분은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라는 컴포넌트 담당을 하고 있고, 당연히 재난 복구를 위해서 백업이랑 복원도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 프로텍션 매니저에서 가지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기본적인 셀프 서비스 포털은 앱 컨트롤러 모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단일 제품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이고요. 단일 제품이라면 이게 하나의 수트 예, 형태로. 스위트 형태로 해서 라이센스를 하나로 구입하시면 컴포넌트가 다 들어있는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관리를 하기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그다음에 가장 밑레벨부터 가장 윗레벨까지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솔루션이지 않나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먼저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요. 질문 저희가 답변 순서대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하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또 설문 잘하신 분들 다섯 분한테 파리바게트 뭐 시크릿 케이크 이름 같아요. 이거 보내주겠고요. 질문 잘한 분두 분은 저희가 MS 아크마우스 좋은 거죠? 네,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잘한 분은 부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네. 좋은 분이면 두분 네.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여기 위에, 예, 그거 한번. 자, 먼저 김우성님, 제 이름이 고우성인데, 이분도 이름이 김우성이네. 네, 시스템 센터 2012 서비스 팩 1에서 더 좋아진 점들을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윈도우 서버 2012에서 나온 기능들을 네. 가장 빠르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 시스템 센터는 그 2008, 2009, 2010년도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 관리가 목적이었다면은 서비스 팩 1 같은 경우는 금년 1월까지의 네. 최신의 요구 사항들을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고, 이미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네. 클라우드를 다할수 있는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무엇보다도 윈도우 서버 2012가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그걸 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얘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이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김준영 님께서요. POC를 위해서 VDI를 데모로 구축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 내용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잠시 후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 블로그 주소 있는데,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네. 그 VDI라고 찾아보시면 이 관련된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를 볼수 자, 있습니다. 일단은 형님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세요. 이메러스 KO 잠깐만요. KO AL RA RA 예, 네. 골뱅이 골뱅이 아웃룩.com입니다. 네. 다 아울룩 이게 저희 HOT 바뀌었구나. 메일이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도. 네. 자, 다음에 아예 블로그 주소도 아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쪽지로 아예 다 보여드리는 게. www. 네, www. 예, KOALRA. 코알라. 예, 네. ALRA.com입니다. .com. 예. 네. 자, 여러분, 코알라.com 이거는 되게 오래된 블로그예요, 그죠? 네, 2006년부터 네. 이것도 예.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게스트신 백승주 부장님하고 블로그 보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지만
더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지원 요청 같은 것들은 이메일이나 블로그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덕님, 하이퍼브에 설치한 OS 라이센스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요? SQL과 OS를 모두 구매해야 하는 것인지요? 하이퍼V 안에 설치된 OS에 대한 라이센스는 그 윈도우 서버의 라이센스를 어떻게 구입하셨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일단 윈도우 서버 2012는 데이터 센터 에디션이랑 스탠다드 에디션이 나눠져 있는데 기존 버전과는 틀리게 기술적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차이는 데이터 센터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VM에 대한 윈도우 서버 라이센스가 언리미트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스탠다드는 두 개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은 어떤 에디션을 구입하셨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 예. 자, 서른성님, MSS 시스템 센터처럼 클라우드 관리 도구가 굳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와 장점은 무엇인지요? 일단 클라우드라고 하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클라우드로 가기 위한 레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클라우드 갈 건데 1단계에서 뭐 해야 되고 2단계에서 뭐 해야 되고 쉽게는 뭐 우리 게임에서 레벨 온 레벨 2에서 쉽게는 만렙이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회사가 가상화만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시스템 센터 안에 있는 버추얼 머신 매니저를 이용하셔서 가상화를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가상화를 쓰시다 보면 당연히 안에 있는 OS를 모니터링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퍼레이션 매니저를 추가하시면 되는 형태고, 여기에 우리 회사가 포탈이 필요하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다. 그럼 서비스 매니저를 예, 하셔야 된다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점 확장해 가는 구조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 예, 기본적인 시스템 센터의 접근 방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광선님, MS 시스템 센터 지원하는 SDN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SDN이 Software Defined Network, 아까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 네트워크 가상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 저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 변화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VXLAN이라 그래서 이제 별도의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걔는 뭐 제가 알기로는 네트워크에 좀 도움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있는 시스템 센터 내에 있는, 아, 윈도우 서버 있는 거, 사실 윈도우 서버 안에 있는 네트워크 가상화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에 대한 변경 없이 100% 소프트웨어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대영님, 지원되는 리눅스 배포본은 무언 무엇이 있는지요? 이건 되게 많은데요. 예, 이따가 레드, 메일로 보내시면 메일 보내시면 좋을 되겠습니다. 것 같고요. 예. 자, 한관주님, MS 클라우드 컴퓨팅의 강점이자 차별성 불리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 기밀 서류를 프라이빗에 보관하고 퍼블릭에서는 서비스로 할 때, 보안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어떤 방식으로 보안하여 적용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한 보안은 예.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연결에 대한 중간 보안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질문에 보면 데이터는 우리 집 안에 있고 서비스만 밖에서 하고 싶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만약 보안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기업에서 VPN 기술이 다 문제가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 센터 간에 연결되는 기술은 VPN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VPN 기술 중에서도 가장 높은 레벨인 인증 서비스에 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필님, 현재 많은 네트워크 벤더에서 하드웨어 기반이 아닌 가상화 서버 기반에서 동작하는 장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이퍼브이에서도 그런 네트워크 밴드와의 제휴를 통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가상화가 그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게이트웨이가 하나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브넷이 말 그대로 네트워크 틀렸는데 둘이 통신하려면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 그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저희 파트너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F5에서도 예, 미국에서 몇달 전에 저희 시스템 센터에 연계되어 있는 어플라이언스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그 하이퍼브이 자체에 가상 스위치를 확장할 수 있는 모듈 형태로 뭐 브로케이드, 시스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솔루션을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성민님, 공공기관에서는 보안에 대한 해결이 안 되면 클라우드 사용이 어려운데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이나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인지요? 이거는 보안이 조금 이렇게 제한해서 질문해 주고 어떤 보안을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경환님, 예. 템플릿 생성할 때 현재는 윈도우 계열만 지원되는 것 같은데 향후 리눅스나 맥 OS 템플릿 지원이 될까요? 템플릿 생성하는데 현재는 정확하게는 리눅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플리케이션 배포라는 부분까지도 리눅스가 일부 할수 있고요. 맥OS는 클라이언트 OS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원 예정이 없고요.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니라 맥OS 자체가 맥OS 하드웨어 아니면은 맥 하드웨어 아니면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홍성우님께서는 이제 아까 애플리케이션 쪽에 할때 회사 내 모든 애플리케이션, ERP, CRM, 전자문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게 적용되는 건지, 어플리케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시스템의 하위 레벨, 쉽게는 커널이라고 부분을 안 건드리는 부분은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 블로그에 오시면 서버 가상화, 서버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검색하시면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테스트해 보시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현복님, 윈도우 애저로 서버 2012 버전을 일부 체험할 수 네, 이미 할 있는지요? 수 있습니다. 예. 네. 윈도우 애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애저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탁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네. 집안에서 깔아 쓰는 거에 반대쪽인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김우성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초기에 사용할 때 적당한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들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중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스터머 페이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확 늘어나는데 데이터는 외부로 못 넘어갈 때. 네. 대표적인 게 저희 회사는 이런 게좀 있어요. 업무를 평가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업무 평가하는 서버에 사용자가 많이 접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랬을 때 우리 집 안에서 서버를 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너무 서버 대수가 많고, 그렇다고 이게 서버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업무 평가 끝나면 그 서버는 내년까지 절대로 접속을 안할 서버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스팟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하는데 데이터는 외부로 내보내고 싶지 않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시나리오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글로벌 기업인데 지사가 전 세계 되게 많아요. 네. 원래는 우리 집안에다 데이터 센터를 다 만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직원이 5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서버를 갖다 주고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 우리 집안에서 본사는 당연히 사설 클라우드로 운영을 하고 지사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네. 제공하는 형태로 되고 당연히 이것에 대한 관리는 시스템 중앙에서 할수 있는 것이고요. 유미연님, 저희는 부서가 많고 프로젝트가 많은데요.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를 클라우드로 이용하려면 리스 형태로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효율성이 자체 구축보다 어떤 게 나을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50보 100보라고 보입니다. 사내에서 이 클라우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것이 시스템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은 프로세스가 길고 되게 하기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를 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정근님, 가상화 시 유닉스에 대한 이관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다음에 유닉스는 솔라리스나 AIX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버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시 VMware 대비 우위상을 몇 개만 든다면 MS 서버 가상화 도입 시 가장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1번 같은 경우는 가상화로 유닉스를 이전하는 거는 저희는 불가능하고요. 네. 예, 기본적으로 가상 머신에 대한 유닉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리눅스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서버 가상화 시 데스크탑 가상화 시 VMware 대비 우위상을 몇 개만 든다면 1번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쓰시는 운영체제가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윈도우를 많이 쓰시고 하신다면은 누가 더잘 만들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고가용성 기능을 말씀드렸었는데 경쟁사랑 비교해 보시면은 그 숫자 차이가 2배 이상이 다 납니다. 그 이유는 OS를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느냐가 고가용성의 전 핵심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도 말씀드리지만은 숫자 비교도 이제는 옛날에는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숫자 비교 하셔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더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 위에 질문 지금 나기문님이요. 예. 부위며 관리실에서 5종 세트가 있나 보죠? 네. 추가는 많이 비싼 것 같은데 네. MS 제품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은, 네. 그다음에 도입을 위한 비용은 컴포넌트로 구분이 되는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질문, 괜찮은 질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쪽 같은 경우는 개개별로 다 컴포넌트를 사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위트 형태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 확장하시는 형태로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에 그냥 몰빵으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쉽다는 겁니다. 쉽다는 거와 더불어서 VMware는 태생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상화를 하던 회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태생이 물리적인 서버에서 OS를 만들다가 가상화라는 기술이 생기면서 가상화라는 기술을 애도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내 모든 서버가 100%다 가상화로 되어져 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클라이언트가 다 가상화 제공된다 이럴 수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 범위가 어디가 더 넓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VMware에서 만들어진 가상 머신의 OS는 누가 관리할 것이며, 거기서 돌아오는 어플리케이션 장애가 어떻게 되는지는 누가 볼 거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말씀드린 5종 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5종을 다 하셔야 되지만 저희는 1종 세트로 한 방에 그냥 예, 다 제공해드린 형태로 되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나기부님은 좋은 질문 하셨으니까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MS 아크마우스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김종호님, 서버 및 서비스 다중화 지원은 어디까지 지원되는지요? 다중화 및 이중화라고 말씀하신 일단은 고가용성 부분은 당연히 기존의 클러스터랑 똑같이 제공하고요.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이제 하이퍼브이 리플리카라 그래가지고 요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재난 복구 시나리오들을 원하시는 경우 되게 많으세요. 지역이 분리가 됐을 때 똑같은 시스템을 다른 곳으로 복제해놓고 이를 이중화시킬 수 있는 구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송재근님 이제 듀얼 모니터 지원은 어떻게 된 건지? 네. 가상 머신 자체들을 보여주는 뷰어는 당연히 그런 확장성이 떨어지는데, 저희는 이런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는 건 전부 다 원격 데스크탑으로 접속을 하셔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 원격 데스크탑에서는 듀얼 모니터라든가 USB 리디렉션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광수님, 서비스 프로바이더 파운데이션 API는 윈도우 GL 라이센스에 적용을 받는 건지요? 이거는 제가 라이센스 전문가는 아니어서, 예. 그, 제가, 이거는 별도로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곽광수님 같은 경우는 이메일 주소를 이미 이메일이 알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저희 사내에서 이 서비스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라이센스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도님, 요즘은 스토리 자체로 빅데이터를 구성하기 쉽다고도 하는데 MS는 따로 하드웨어적 기술 없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용 가능한지 예, 궁금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저장소 부분은 저희가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예, 혹시도 뭐 원하시는 형태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대영님, 이대형님, 예. 시스템 센터도 윈도우 서버처럼 DC 버전과 STD만 존재하는 네, DC 건가요? 버전은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시는 거고요. SD는 스탠다드, 예, 맞습니다. 예. 이지연님, 오케스트라와 다른 시스템 센터 제품군과 연결은 어떤 식으로 정해야 하는 건가요? 오케스트레이터는 말 그대로 기술에 대한 자동화 프로세스 툴인데, 이제 저는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문어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팩이라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com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쟁사, 뭐 시장에서 유명한 관리 솔루션들 전부 다 저희가 인테그레이션 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 중간에 보셨던 그 플로우차트도 오른쪽에 보시면 HP 뭐 어디 있고 이렇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인테그레이션 팩이라는 거를 설치하시면 저희 것뿐만 아니라 이기종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VM웨어 가상 신재용님, 파일. VM웨어 가상화 서버 파일을 하이퍼V로 변환이 네,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버추얼 머신 컨버터라는 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알수 있습니다. 이승열님은 시스템 센터 차기 버전 일정 알고 네, 이제 보름 있습니다. 됐습니다. 차기 버전은 보통 몇년좀 있으셔야 됩니다. 예. 몇년 보통 걸리는구나. 저희가 기술 사이클은 크게 바뀌는 거는 3년을 주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김지호님, 이미 구성된 VM이나 시트릭스 젠 서버군이 있는데 시스템 센터만 구매해서 연동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예. 이게 되게 저희가 강조하는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윈도우 서버도 자연스럽게 꺼내서 들어갈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김종환님, 우리나라에 구축업체가 네, 있으신지요? 되게 많습니다. 예. 그거는 찾아보시면 뭐 가까운 뭐 대로 그 호스팅 프로바이더는 호스트웨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는 뭐 이미 2008부터 쓰고 있던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예. 한종우님, 시스템 센터의 관리 감시에 대한 기본적인 혹은 예제 템플릿 등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 감시라고 하는 게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윈도우 서버, 시스템 센터 2011 오퍼레이션스 매니저라는 것이 담당하는데, 기본적으로 윈도우 서버나 이기종에 대한 기본 관리는 저희가 관리 팩이라는 거를 무료로 제공해서 탑재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 안에는 기본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디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정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관리 팩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필요 없는 걸 빼실 수도 있고요. 자사만을 위한 관리 패키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그냥 매니지먼트 팩 또는 줄여서 MP라고 검색해 보시면 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미영님, 리눅스 등 다른 OS와 호환성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 서버와 시스템 센터를 함께 쓸때 장점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저쪽 앞쪽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만든 지가 않은 거고요. 일단 후에 있는 거는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윈도우 서버 2012에 최신의 기술을 가장 손쉽게 연결해 쓸수 있는 관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송재근님, 애플리션 V? 예, 앱비, 예, 앱비. 앱비? 앱비라고 앱비가 애플리케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앱비인데, 예. 앱비가 시스템 센터 2012에 포함된 것 같은데 기존에
M.답이라고 M.답에 있습니다. 네. 있던 앱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지요. 기존의 앱비는 설치화면을 녹화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의 하는 별도의 클라이언트가 한대 필요 더 필요했는데 네. 시스템 센트도 동일한지요. 이 우스갯소리로 요새 이런 줄임말이 많아가지고 APPV 이러면 제일 처음 하던 중간에 MW라고 PD님이 잘 읽으셨는데 MTOP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이게 클라이언트 버추얼라이제이션 해보신 분이세요. 이분 같아서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앱비가 서버까지 이제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옛날에 앱비는 클라이언트에서만 쓸수 있어요. 윈도우 7, 윈도우 뭐8 이렇게 쓸수 있었는데, 기존 앱비에서 설치하면 로크하는, 설치 과정 로크하는 거를 시퀀서라고 부릅니다. 예. 시퀀서가 서버에도 똑같이 지금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시스템 센터의 버추얼 머신 매니저에 기본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학영님은 시스템 센터 관련돼서 온라인 강좌가 예, 있는지요? 일단 온라인 강좌가 예, 그2012전 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techdays.co.kr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제 블로그에도 연결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박정님, MS 스콤을 가지고 AD에 참여하지 않은 장비도 모니터링 이 가능하죠? 장비라고 하는 게 서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증서 방식의 인증을 사용하시게 되면 가능하지만 조금 불편하게 되어지는 건 사실인데, 하시고 나면은 관리는 가능합니다. SCVMM 2012와 하이퍼V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토리지 클러스터링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제이션과 유사한 형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김지호님, APM에 자바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리눅스에 구성된 와스 장비들도 모니터링이 와스 되는지요? 장비가 어떤 자바를 쓰시고 있는지 좀 틀리고요. 일단 웹스피어, 그다음에 톰캣, 웹로직, 제가 하나는 기억 안 나는데요. 기본적인 자바에 대한 엔진들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제공되는 버전인지에 따라서 제공이 된다면 리눅스 위에 있는 자바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김준수님, 예, 그것도 질문이에요. 패브릭에서 외부 스토리지, EMC, HTC 등의 스토리지를 VM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윈도우 서버 2012에서 개선된 사항 중한 가지가, 옛날에 2008 R2 때는 스토리지 연결할 때 아이스카시 방식과 안 됐었는데 이제는 파이버 채널까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런 패브릭 관리를 하면은 업계에 표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SMI-S라고 하는 저희가 만든 스펙이 아니라 표준 업체 스펙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SMI-S는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뭐 어쩌저쩌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관리하기 위한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요새 제공하는 대부분의 그 스토리지 하드웨어의 펌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시면 연결을 쓸수 있습니다. 네. 자, 김준수 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주시면 저희가 그 경품 MS 아크마우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환님, 젠 가상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스택을 이용해서 셀프 서비스 포탈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센터 2012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이거를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똑같이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신데요. 당연히 그대로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똑같은 형태보다 더 풍부하게 만드시는 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죠. 예. 그다음에 김종환님, 이중화 가상화 시 이중화된 가상화 라이센스를 다 구입해야 하는지요? 두대 서버를, 예, 제가 알기로는 이중화된 대상 서버 다 구입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질문. 여러분들 오늘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고맙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마치는 걸 하죠. 네. 일단 뭐 되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예, 제가 요새 뭐 거의 촉세 분위기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오늘 예, 좋았어요. 이게 보통 제대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3일에 4일 정도 하는 내용 중에 시스템 센터 2012 서비스 1에서 관련된 내용을 읽기 때문에 제가 예, 되게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예, 아까 블로그 주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들을 여기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똑같은 KOA를 아래에 쓰기 때문에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모르는 걸 담당자 연결해서라도 시스템 쓸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은 설문 마저 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설문 하신 분 중에서 100분한테 아까 글라스 비타민 워터 보내드리니까 거의 많은 분들 절반은 받으시겠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